네. 안녕하세요. 조병현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어제 단제를 그리며 오로지 역사만이 희망이다 강연이 있었습니다. 한 100여 분이 오셔서 성원해 줘서 잘 마쳤고요. 많은 분들이 단제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까지 성원을 보내주시는 줄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25번째 시간 한사군의 위치와 고구려와 한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 상고사를 연구할 때 한사군의 위치가 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다 정리가 된 내용인데 아직도 우리는 한사군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런 논란 가지고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한사군이 어디에 있었나 이런 것은 종래에는 이제 대동강 북한에 있다 이런 주장, 그리고 이제 요동에 있다 이런 주장, 또 거기에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아니다, 요동에 있다가 지금 이제 대동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왔다 이제 이런 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께서는 한사군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또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동강 조짐설, 과연 진짜 대동강에 우리 한사군이 있었고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주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주 조선시대부터 이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우리 실학자들은 이제 대동강 설을 주장을 많이 했는데, 우리 적양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수를 이제 압록강으로 보았죠. 이병도는 폐수를 청천강으로 보았고, 또 열수는 대동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영역을 지금의 평안남도 지역까지 보는 이제 이런 설이 바로 대동강 중심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동강 중심설은 북한에서 주장을 하지만은 실제는 북한에서도 이 주장을 이제 변경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류 사학계, 강단 사학계에서는 아직도 이 대동강 조짐설을 신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국유사나 사기, 한서 등에 그 보면 조선 전에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유물로서 이제 세형 동검이라든지 이런 유물로 봤을 때 한반도의 서쪽 지역과 그 다음에 함경도 연안 지대를 포함해서 대동강 중심설을 주장을 하고 있죠. 이제 이 설의 이제 가장 문제점은 사실 우리가 연나라, 중국의 연나라하고 우리가 서쪽에 이천리를 땅을 상실하였다 이런 얘기를 단재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몇 번 저희들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주장과는 아주 이제 다른 상치되는 이제 그런 주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동 중심설은 중국의 이제 단편적인
기록을 근거로 해서 우리 조선의 사학자들, 학자들 일부와 민족주의 이제 사학자들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단군 조선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보면서 고조선의 중심과 한사군의 위치가 모두 우리 한반도에 있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이제 주장이죠. 북한의 그 고조선 연구 이진인 박사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북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바로 우리 요동에 우리 고조선이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이진인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은 이제 고조선의 영역은 서쪽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경계가 난하고 또 남쪽으로는 압록강까지로 이제 보고 있죠. 그 중심 지역이 이제 요동이다.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개평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압록강 이남은 마한 땅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또 고조선 문제 연구 논지 북한에서 발행한 그런 이제 논문집에 보면은 이제 대동강 유역은 이제 마한의 영역이 아니고 고조선의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108년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 요동 지방에서 이제 평양으로 그 중심지가 이제 옮겨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이제 또 이렇게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조선 통사, 저희들은 조선사 편수회에서 만든 총독부에서 만든 그 조선사를 가지고 공부하고 아직도 우리는 그 조선사의 그 영역 밖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지만은 북한에서는 조선 통사를 34개를 다시 썼죠. 그래서 그 통사에 의하면은 이제 요서 지방의 그런 유물들 그런 것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것을 창조한 사람들은 이제 맥족이다. 요서 지방의 이제 고조선을 이루었던 그 예족. 그래서 우리가 맥족과 예족을 합쳐서 애맥족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애맥족이 이제 고조선과는 아주 친밀한 친형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고조선이 서변에 기원전 3세기 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진나라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때 그 초기에 이제 진의 공격을 받아서 요하 서쪽을 상실했고 그 후에 대능하를 경계로 해서 진나라와 우리가 국경을 접하게 되었으니까 기원전 108년 고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변동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주장들은 이제 옳지 않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동 중심설은 요동 이제 중심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이제 타당한 주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과연 대동강이 이제 어디에 우리 한사군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제 이러한 주장들은 이제 대동강 중심설부터 시작해서 요동 중심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동설, 이렇게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동 중심설이 그래도 지금은 가장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단재 스님께서도 대동강 중심설은 부정을 하시고, 이제 요동
있었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점진적으로 옮겨왔다는 데 대해서는 단재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 주장과 일치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단재 선생님께서는 마지막에는 그것도 아니다. 한사군은 우리 한반도에는 없었고 요동에 있었는데 그것도 실제 26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도상에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계획한 것이지 실제로는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국내 학자 중에 이제 윤내연 교수님께서도 요동 지방에 있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은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 우리 단재 신창호 선생님과 김상기 선생님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주장이 돼 왔죠. 그래서 우리 고조선이 이제 어떠한 국가로서 그 전에는 상급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국가의 형태를 갖춘 것은 이제 고조선, 우리 단군 조선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으로 이제 그게 이어졌고 전후 사만론이죠. 대륙에 우리 이제 사만이 있었고 그게 나중에 한반도로 이제 이전해 왔다. 그래서 이 한으로 분리는 그 이제 국가 형태를 이제 갖췄다. 그게 이제 연맹 국가다. 그냥 단순하게 한의 국가가 아니고 그 연맹 국가가 우리 이제 고구려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래서 그는 이제 연맹 왕국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집권적 영역 국가로 발전해 간다. 이제 태고 이제 우리 조선으로 이렇게 발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점차 그 중심지가 요하로 이렇게 이제 이동해 간다. 또 청산 이서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태동 교수께서도 고조선의 중심지가 이동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폐수라든지 이제 요하 요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폐수의 위치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렇게 이동됐다. 요동에 있던 한사군을 이제 한반도로 이렇게 옮겨왔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이동설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제 주장들이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동설까지도 이제 부정을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한 자료와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요동이다, 대동강이다, 요동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동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여러 자료들을 봤을 때 아니다, 그거는 요동에 있는 게 맞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연구들, 특히 요동에 한사군이 있었고 또 한사군은 단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한사군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이러한 주장들이 끊임없이 우리 민족주의 이제 사학자들한테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단재 선생님의 역할을 많이 받은 거죠.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 학자들도 이제 단재 선생님의 그런 주장에 이제 동조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대동강 그리고 또 단군 왕릉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대동강 설을 아직도 주장을 하지만은
이제 실제 요동에 있었고, 그 당군 중에 두 분이 이제 한반도로 평양에 와서 이제 평양 지역을 다스렸다. 그분들의 돌아가신 능을 발굴을 해서 지금 이제 당군 능으로 모시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단재 선생님께서 한사군의 위치와 고구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만 조선이 이제 망할 때 이제 한 나라가 그 땅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사군, 진번, 임둔, 현도, 낭랑 이렇게 네 개의 군을 설치하였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사군이죠. 한 나라에서 네 개의 군을 설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한사군입니다. 그 한사군의 그 위치, 그렇다면 이 한사군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삼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호가 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으로 우리가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다시 우리나라 이름을 한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한으로 정했는데, 그러면 어떤 한이냐? 큰 한이다. 그래서 대한으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 체제가 무엇이냐? 우리는 민국이다. 민중이, 국민이 주권인 나라다. 그래서 우리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삼한이, 한이 과연 어디에 있었고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 문제는 우리의 철학, 사상, 정체성과 큰 문제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이 한의 위치가 어디냐, 이게 가장 큰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죠. 그래서 우리가 한이 어디에 있었느냐, 단재 선생님께서는 전한사망고, 우리 한반도에 마한, 진한, 변한이 있기 전에 대륙에 마한, 진한, 변한이 있었다. 이렇게 단재 선생님께서 주장을 하시고, 단재 선생님의 뛰어난 많은 업적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사만, 대륙에 우리 사만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게 선생님의 가장 큰 업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강조를 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던 사만이 결국은 이제 한반도로 이렇게 옮겨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단재 선생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이 사만의 위치를 비정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만반왕과 폐수, 왕금성, 어디자 위만조선, 위씨가 그 근거지로 이제 삼았는데, 그 지역이 이제 만주의 그 해성, 개평이라고 이제 우리는 지난번에도 강조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지금의 이제 개원입니다. 요릉성이죠. 요릉성 동북쪽. 동북쪽에 그 이제 북부여국이 이제 있었고, 그게 바로 한사군이 있던 위치고, 지금의 이제 흥경 이동은 동쪽은 고구려이고, 지금의 압록강 이남은 이제 낭랑국이고, 또 지금의 함경도, 또 강원도, 지금의 강릉이 있는 강원도는 동부여국이었다. 이렇게 이런 나라 외에도 이제 한 나라가 사군을 찾아야 된다. 지금 한사군이 설치했다는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동부여와 북부여와 그리고 이제 고구려와 그다음에 낭랑국이 있었다. 그렇다면 한사군이 이 지역 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 이 지역은 한사군이 있던 위치가 아니다. 그렇다면
한사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을 것이냐. 바로 여동 반도에 한사군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한사군의 위치에 대해서 단재 스님께서는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나 한사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논란이 있죠. 조선시대에 아까 적양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걸 이제 단재 스님께서는 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한사군의 위치가 어디냐, 그것을 이제 찾아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명이 이제 같고 다른 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된다. 지명 이도 이동설이죠. 지명은 원래 고유 명사인데 그게 일반 명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지명이 이동되고 또 지명이 달라졌는데 거기에 그걸 감안하지 않고 지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도깨비도 하지 못하는 땅을 떠는 재주, 그거로서 지명을 다 옮겨놨는데 옮겨놓은 지명을 가지고 옛날에 그 역사를 얘기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지명에 대해서 잘 살펴. 우리가 평양이라는 것은 고유명사죠. 그런데 일반 명사로 사용이 되죠. 나라가 도읍지를 정하면 넓고 평평한 곳에 이제 도읍지를 수도를 서울을 정하죠. 그게 평양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이 도읍지를 옮겨서 나라를 세우면은 그곳이 수도가 바로 평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양이라는 것은 한 곳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읍지가 평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요동, 요수도, 요하도 마찬가지죠. 요자는 뭡니까? 뭘 요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화사관, 중국 사관에 봤을 때 우리나라와 먼 곳에 있는 땅, 먼 곳에 있는 강, 하천, 거기 요동이고 요수고 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먼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요수 요하가 어디냐, 지금의 난하니 대능하니 안 그러면 요수니 이렇게 얘기를 다 하는 것은 중국이 봤을 때 먼 곳에 있는 땅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압록강, 압록강은 국경을 이루고 있는 강이 압록강이죠. 그래서 그 압록강이 우리 조선,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쭉 국경이 변천해 오죠. 자꾸 동쪽으로 밀려오죠. 밀려올 때마다 국경을 강으로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는 요수가, 요하가, 대능하가, 그래도 압록강이 우리의 국경이 되는 것입니다.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께서 만든 대동여전도,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강, 그거는 대총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압록강이 아니죠. 그 당시에 압록강은 서쪽에 있었죠. 유조 변책 1627년도에 쌓았던 우리가 남한산성에서 삼진도 굴욕을 당하고 그때 우리가 국경을 쌓았던 그 유조 변책이 있던 그 강이 압록강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강은 대총강이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압록강의 위치도 계속 변한다. 지금 있는 압록강이 압록강이 아니고 우리 이 국경을 이루는 강이 압록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말기까지만 해도 지금의 압록강은 압록강이 아니고 대총강이었다. 압록강은 바로 그 저때 따로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사군의 위치를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런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지명을 잘 이해를 해야 폐수라든지 아니면 낭랑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잘 이해를 해야 암덕광의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가 비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명이 갖고 다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한상훈의 위치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폐수나 낙랑 등은 다 이제 펴라, 펴라로 이두문자로 이제 펴라로 읽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대동강, 평양에 있는 그 대동강, 대동강은 당시에 펴라라는 이제 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평양은 바로 펴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펴라라는 것은 이제 서울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강과 서울은 다 같이 이제 펴라라고 했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서울도 펴라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강도 이제 폐수도 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평양은 그 당시에 펴라라고 얘기한 서울이라는 이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과 서울은 다 같이 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청주는 물론 지금 이제 중국 대륙에도 청주가 있습니다만은 그 청주가 처음에는 이제 까치네라고 이제 우리가 불렸는데, 그 까치네라는 의미는 바로 이제 물 옆에 있는 까치네 마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펴라는 강 위에 있는 서울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펴라고 한 것이 이제 바로 폐수다. 그래서 이때 폐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펴라를 의미하는데, 그 펴라는 바로 표에 이제 음을 이제 취한 것이고, 이제 수는 펴라의 라의 음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펴라라고 읽는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펴라라든지 아니면 그 지명이 이 대동강이라든지 평양도 다 같이 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양으로 이렇게 한상훈의 위치를 비정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전제로 깔고 이제 설명을 쭉 이제 하시죠. 그래서 이제 낙랑이나 평양이나 편안나 백악관이나 다 펴라라는 우리 이두, 우리 고유 이제 문자에서 온 것이다.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무제가 이미 위시조선이 바로 이제 우리 불조선을 이제 멸하고 요동군을 만들고는 이제 가끔 신, 말, 두 조선의 지명을 가져다가 이제 위시조선이라고 옛 지명을 대신해서 이제 불렀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해성, 이제 훈훈란의 본래 이름이 이제 알티였다. 알티. 그래서 이제 이 알티는 한문으로 쓰면 안지 혹은 이제 안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알티라고 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고쳐서 폐수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 사기를 쓴 이제 사마천이 이제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불렀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를 우리가 신봉을 하고, 그것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역사서, 이제 사서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 나라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물러나고 이제 폐수를 경계로 삼았다. 사마천 사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또 위만은 이제 동쪽으로 이제 달아나서 우리의 경계 바깥쪽으로 나가서 이제 폐수를 건넜다. 이제 이런 이제 기록이
사기에 나오는데 이 기록에 봤을 때 이제 진번이 이제 신나라와 신조선과 불조선 이 두 조선을 합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이때 한나라가 차지하여 이제 고구려를 진번군으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불렸다. 그래서 사마천이 사기에 이렇게 이제 불러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마천은 사기에 처음에는 이제 전나라 진나라를 이제 멸하고 그 연나라 연나라 때 일찍이 진번 조선을 이제 침탈해서 약치를 해서 이제 예속을 지켰다라고 이제 적고 있고 또 이만이 잠시 진번 조선을 이제 복속시켰다 이런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제 진번 조선은 이제 우리 신조선과 불조선 이제 이 두 조선을 이제 합쳐서 부르는 것이지만은 이제 진번과 임둔이 이제 다 와서 복속하였다. 이제 이런 얘기로 봤을 때 진번의 그 이웃은 여러 나라가 이제 글을 이렇게 올려서 천자를 이제 뱉고자 한다. 이런 글 내용으로 또 봤을 때 진번은 다 한사군의 하나인 이제 진번을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래 봤을 때 사마천이 나중에 지명을 이제 고쳐서 이렇게 기록을 이제 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번과 진번국과 그 다음에 진조선을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사마천의 사기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한사군의 위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대동강이나 요동이나 그게 이동이 되었다. 이런 설들은 다 근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께서는 그거는 한사군이 설치되어 있었던 그 기간이 26년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실제로 한사군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계획으로 이렇게 고구려가 망하고 동부여가 망하고 그 지역을 우리가 침탈을 하면 거기에 어떤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했을 도상 계획이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을지문덕 우리 장군께서 살수대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살수대첩을 할 때 그 살수의 위치가 어딘가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한사군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스님께서 영웅전 을지문덕과 최영과 이순신 그 세 분의 이제 영웅전을 써시면서 을지문덕 장군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을지문덕이 이제 살수대첩을 그 한 장소가 어디냐? 우리는 지금까지 보통 이제 청천강 대동강이 우리 한반도에 있는 청천강에서 살수대첩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 을지문덕이 이제 청천강에서 수나라 군사를 물리친 곳이 어디냐? 바로 스님께서는 살수대첩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요하 그 당시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 청천강에서 살수대첩이 일어났던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일어났다라면 우리 한사군의 위치도 과연 이쪽에 청천강 쪽에 있었느냐 이제 그게 아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살수대첩이 일어났던 그 강의 위치 지명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혼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기록들에 대해서 진위를 잘 이제 살펴야 된다. 이 기록에 대한 가짜와 진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사군의 위치를 비정하는데 많은 문제가 이제 생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서의 그 본기에 보면은 이제 무제 원봉의 그 3년에 보면은 진범과 임둔에 대해서 이제 주를 달아놨는데 그 주에 보면은 문흥서의 진분의 군치 사편은 장안에서 7640리에 있다. 그게 바로 임둔의 군치이고 임둔이 다스린 지역이고 이제 동이 현이다. 그리고 이제 그곳이 장안에서 6138리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제 문흥서에 보면은 문흥서는 그 이제 사람이 이제 사마상여의 저작이라고 하지만은 사기에 나오는 사마상여전에 보면은 상여가 죽고 나서 5년 후에 천자가 비로소 후토에 제사를 지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대가 맞지 않는 거죠. 그 당시에 없었던 사람이 그 후에 그 얘기를 적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없었던 사람이 애언이라도 하듯이 그걸 적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사기 집회에 이제 우리 유송시대에 송나라 때 이제 배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사기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놓은 그 해설서 책이죠. 이 사기 집회가. 그게 보면은 이제 원정 4년에 비로소 후토를 세웠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이제 원정 4년은 기원전 113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상여가 죽은 것이 5년 전인데 그런데 상여가 원복 3년에 임번 진범군을 설치한 해보다 10년 전에 이미 죽었는데 10년 전에 죽은 상여가 어찌 10년 후에 두 군이 설치되었다라고 위치를 기록을 해놨느냐. 이건 그 기록이 틀렸다. 우리 양계초가 얘기하는 위서 잘못된 기록을 구분하는 그 판범론에도 이제 맞지 않는 것이죠.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 10년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으로 남겨놨으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런 이제 말씀을 스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문흥서는 위서다. 그 문흥서에 적힌 그 내용은 우리가 초종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진번이 임둔이 어떻고 하는 것은 바로 위정이다. 위서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스님께서는 양계초의 역사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인용을 하고 또 그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또 채택하는데 많은 이제 심류를 기울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자료를 하나 뭐 취득을 해서 사용을 하는 데는 이제 성금술 한 톨의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모래를 이제 찾아야 된다. 한 마리 모래에서 조그만한 금 하나 찾기보다 진실된 이제 자료를 찾는 게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성금술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양계초의 그 위서 구분하는 방법에 보면은 책 속에 기록된 사실이 그 기록이 본인보다 나중에 사람이 적었다든지 일이라면은 그 책은 전부 다 거짓이거나 그거는 전부가 거짓이거나 아니면 그 책 그 부분 일부가 거짓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사기에 나와 있는 또 그 문흥서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은 위서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지명이라든지 또 그 책의 기록을 잘 판단을 못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한사군의 위치가 옛날에 잘못 기록된 게 많다. 그렇지만은 그 진짜 그 위치가 어딘지 이런 데 대해서 연구하고 또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자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사군은 원래 땅 위에 구획을 그은 것이 아니고 종이 위에서 그린 일종의 가정이다. 도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가정이다. 다시 말하면은 고구려를 멸하면 토멸하면은 진범군이라고 하자. 또 이제 북동에 있는 부여 북옥제라고도 얘기하죠. 그걸 토멸하면 현도군이라고 얘기를 하자. 또 남동 부여 남옥저 남옥저를 토멸하는 임동군이라고 하자. 또 낙랑국을 토벌하면은 낙랑군을 만들자 이렇게 하자라고 한 그 가정에 불과하지 실제 실현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당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한부제가 그 가정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대해서 이제 침략을 이제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랑과 이제 부여 동부여와 동부여 이제 이렇게 두 이제 동부여를 이제 앞에 많은 것과 같이 이렇게 이제 오래된 이제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을 풀기 위해서 한 나라가 그 힘을 빌려서 고구려를 이제 배척 하려고 했을 것이고 또 고구려는 또 대주류왕이 승전한 그 기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제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상 그런 이제 그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나라와 고구려가 9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이 이제 우리 기원전 108년쯤에 그래서 그때가 이제 위만 조선이 멸망한 해죠. 그때 이제 바로 전쟁을 시작해서 기원전 82년 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한 이제 고구려와
이제 한나라와 그런 이제 정쟁 사태가 이어져 오다가 이제 이때 이제 끝이 났죠. 그래서 이제 한사 이제 위만한테 한무제한테 이제 패함을 해서 이제 한사군이 이제 설치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진범과 임둔 그 이제 그 명칭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현도 낭랑 그 두 개 군이 이제 요동군에다가 이제 같이 이제 설치하는 게 이제 된다. 그래서 진범 임둔이 이제 없어지고 현도와 이제 낭랑 그 두 군이 이제 설치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서 봉기에 보면은 이제 진범군을 폐지했다고 했지 또 임둔군을 폐지했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죠. 그리고 이제 후한서 예전에도 보면은 이제 소재가 진범 임둔군을 폐지하여 낭랑 현도에 합쳤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임동군도 진범군과 함께 같이 이제 폐지가 된 것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한서 예전에는 이제 현도를 이제 구려는 이제 고구려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고구려가 아니고 고구려 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려는 이제 나라 이름을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리자를 우리는 려자로 읽습니다만은 그래서 리와 구를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구려라고 얘기한 것은 고구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고구려 현이 있었는데 그 이제 현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도를 이제 구려로 이제 옮겼다 이렇게 이제 예전에 나와 있고 또 삼국지 그 옥저전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옥저로 현도성을 삼았다가 뒤에 고구려 서북 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옥저전에 불례왜왕은 이제 북동 부여와 남동 부여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나오는 불례왕은 낭랑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동부여와 낭랑국은 당시에 독립된 나라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사군이 그 위치에 존재할 수가 없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현도성이 옥저 그러니까 북동 부여에서 요동으로 이렇게 옮겨간 것이 아니고 이제 북동 부여 쪽에 현도를 만들려고 했던 세우려고 했던 이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요동성 지금 요동성 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이제 봉천이 있는 것이죠, 그죠? 봉천성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현도군을 세우려고 이제 계획을 한 것이고 이제 낭랑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낭랑군 또한 동시에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낭랑군을 설치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사실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이제 해성 그쪽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한사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은
중국이나 일제가 식민 사관에서 우리가 이 한사군으로부터 기자 조선으로부터 우리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체성이 없는 민족성이 없는 식민지 국가로부터 우리 역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 자기들이 진입을 해도 또 일제강점기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진출을 하는 것은 자기들의 고토 회복을 찾는 것과 똑같다. 이런 지금 주장과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 주장을 우리는 그대로 지금 믿고 있다.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면은 실제 사료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한사군이 있었던 그 시기는 26년밖에 안 된대. 26년. 우리가 일제 36년 강점을 당했었는데 이 26년 동안 한사군이 실제 있었던 아니면 그렇게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던 그게 우리 5000년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그걸 가지고 그 위치가 어디에 있었느니 우리가 한사군으로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 식민지 이런 얘기들은 그 논의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이 얘기를 되새기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원전 이제 82년도에 폐지가 되고 또 남아있고 일부 그게 우리 역사로 이렇게 쭉 이어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거 뭐 실제 대동강에 있었니 요동에 있었니 또 요동에서 대동강으로 이렇게 뭐 이동을 했니 이런 얘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한사군의 얘기는 이미 북한에서는 종결이 되어서 요동에 있었다라고 결론을 지었으니까 우리도 이제 이 한사군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이것만 가지고 논쟁을 할 게 아니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 이러한 이제 암시를 선생님께서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범과 임둔의 그 위치가 중요하고 또 그걸 이제 폐지를 하면서 현도와 낙랑 두 곳에 또 그 이름을 이제 갖다 붙이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단재 선생님께서 쭉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료를 다 살펴보면은 그거 다 필요 없다. 그 내용들이 다 기록이 잘못되고 지명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다 이제 생긴 이유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이제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동 이제 쭉 보면서 어찌해서 이제 우리가 낙랑에 대해서 그 낙랑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데 낙랑국과 나라와 낙랑군의 그 위치를 혼동해가지고 잘못 알아서 낙랑국과 낙랑군을 잘못 알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것은 다른 기록들은 다 무시를 하면서 왜 그 낙랑국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착을 해서 낙랑국에 대해서 그 위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억척이다. 그렇기 때문에 낙랑군의 그 위치를 가지고 논하는 것조차도 옳지 않다. 이렇게 시인님께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낙랑국에 대한 것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다 고분해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 때 연호가 적힌 그 그릇이 이제 평양에서 이제 발굴이 됐다. 그래서 위치가 이제 평양이다. 대륙에 있었던 그 위치를 한반도로 이렇게 옮겨놨다. 도깨비도 못하는 땅 뜨는 재주를 가지고 대륙에 있었던 것을 한반도로 이렇게 옮겨놨다. 그것도 다 거짓이다. 그게 유물하라 나왔다고 해서 그게 나라가 있었다라고 비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교류가 있었죠. 우리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까지 우리가 문물이 이렇게 전파가 되고 그렇게 다 했는데 그 유물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게 그날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나라와 이리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릇 하나 수입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그 유물이 나올 수도 있다. 또 전쟁을 하면은 전쟁에서 노획해서 그 물건들을 가져와가지고 그게 그쪽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동강의 평양에 그런 유물이 나왔다고 해서 그곳에 우리 한사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헌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평양의 이 모습, 그래서 이렇게 대능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발굴을 해서 위치를 비정을 하기도 하고, 또 수성현에 있던 이러한 비석들을 옮겨와서 어린애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서 요동에 있던 수성현에 있던 이 유물이 평양에 있다. 그래서 그 평양의 수성현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일제 식민사가, 물론 단재 스님께서 계실 때는 이러한 자료들이 없었지만은 단재 스님께서 보시고 한 그 자료를 우리가 오늘날 입증을 해보면 다 그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이 도록에 봐서도 전부 다 거짓, 이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록을 만들고 이렇게 자료를 가짜로 이제 만들어서 우리한테 교육을 시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런 사실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사군의 위치는 실제 조작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던 도상 작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사군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는 뭐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사군은 뭐 실제 있었을 수도 있고 26년 동안 아니면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또 중국이 역사나 이런 기록을 조작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어놓은 기록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걸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인식하고 의식을 우리가 가지는 이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한사군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또 존재했다 하더라도 요동에 있었고 또 일부는 그거 다 가짜다. 그냥 도상으로 계획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지 실제 존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길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실제 다 그것은 엉터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짧은 그런 이제 기간 동안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군현을 이제 설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왔던 것은 이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현을 설치해서 그 해당 지역에 이제 통제 중국이 우리 이제 조선을 멸하고 거기에 식민지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렵다. 그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재 스님께서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한사군들은 설치는 이제 도상 작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뭐 주장은 많이 합니다만은 조선시대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다 하나의 주장이고 이론이지 그게 이제 전체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한사군의 위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한사군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논란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재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또 우리 민주주의 사학자들이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동강설이나 요동설 그걸 이제 가운데서 또 융합하는 이동설 그것보다 실제 한사군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기록을 살펴보면 26년인데 26년 동안에 어떻게 통치를 하고 나라를 세우고 우리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한무제의 계획이고 일부는 이루어지고 일부는 또 그렇게 했다라고 보지만은 그것은 다 도상 작전이었다. 도상 계획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봉하고 우리가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지어도 괜찮다. 단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제 단재를 그리며 오로지 역사만이 희망이다. 한 뿌리 사랑 세계 모임 가서 제가 3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또 토론을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다들 단재 선생님의 속사를 낱낱이 설명을 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앞으로 단재 선생님의 사상과 철학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가 그런 자리를 자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토론을 해서 저도 많이 기뻤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좋은 또 교육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느꼈던 것은 단재 선생님께서는 교육을 상고사를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강보에 우리 보따리에 있었던 일본이 어떻게 힘이 세져서 우리를 강점하게 되고 또 우리를 이렇게 욕보이는지 그 이유가 연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상고사를 적은 그 목적으로 연구한 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나긴 70년 동안의 역사전쟁 일본과 우리의 역사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 1차적으로는 우리가 무릎을 꿇은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지워진다든지 역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단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백제와 고구려가 일제를 일본을 식민지로 삼고 중국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경락설, 요서 점령설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우리가 내세워서 그 정신을 우리가 길이 본받아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가 이렇고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고 이것을 목소리 높여서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교육이 되고 의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봄날에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거기에서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나듯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게 바로 국수교육이요, 정수교육. 우리의 좋은 점, 뛰어난 점 이런 것을 많이 발굴을 해서 그걸 알리되 고함치고 외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봄날에 봄비가 오듯이 거기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나듯이 그렇게 해야 돼. 끊임없이 꾸준히 우리 국수 정육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데 어제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성원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뭐 평양에 있었니, 또 여동에 있었니, 또 이동을 했니, 그런 것보다는 26년 동안 있었던 우리 5천년, 4천년 역사 중에 26년 한사군의 위치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어디에 있었는지 논할 것이 아니고 그건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제 뛰어 넘어가자. 그리고 미래를 역사를 제대로 공부를 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정원의 이치와 고구려와 한나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라육국입니다. 가라육국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 가운데 이제 신라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래서 이 가라 이제 육국에 바로 이제 임나 본부설 일본이 자기들이 700년간 우리 한반도를 지배를 했다. 그래서 이 700년 동안 지배를 한 그 근거로 삼는 이제 임나 본부 그 얘기도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아베가 국사 교과서에 임나 본부설을 올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돈까치요 또 오므라이스를 먹고 또 대학교에 가가지고 강연을 하고 했는데 그 대학교 설립자가 바로 우리 조선은 조선 인민은 우리 개의 돼지다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미래를 얘기한 그 인용했던 사람도 우리 이 조선은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아야 된다. 700년 동안 우리가 지배를 했던 조선이다. 그리고 당군은 자기들이 모시는 신에 일본 건국신화에 나오는 신의 동생이 한반도에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당군이다. 이렇게까지 부정을 하는 그런 이제 의식들은 이제 우리 가라 육국 중에 이제 임나 본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가라 육국과 신라의 건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사군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사군은 26년 동안 있었던 것이고 일부는 요동에 있다가 평양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거 다 신뢰할 수 없다. 그건 도상 작전이고 도상 계획이었다. 이것을 단재스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